대한불교 조계종의 흥국사 대웅전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흥국사 대웅전이 노후화로 인해 지붕과 처마 등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 문화재청의 기술 지도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해체 보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세운 뒤 임진왜란 때 소실돼 조선인조 때 현재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이번에 보수하는 대웅전은 보물 제39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